엄마, 우리 어디 가요? 차가 억수로 많이 막힌다. 까꿍. 엄마, 아빠, 멍식스 모두 여행 가는 날. 새벽같이 일어나 너무 졸린 둥이.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직도 차 안이네. 할머니, 할배, 이모, 삼촌 다 만나는 거야? 장거리 여행이지만 얌전하게 차도 잘 타네요. 언제 도착해? 예! 여행 첫 일정은 패러글라이딩. 나도 타러 갈 거야. 아빠와 로미가 함께 탈 거예요. 아빠, 기분이가 이상해.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대단하죠? 하늘에서 보는 풍경 함께 감상해요. 프리덤! 난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. 로미 표정이 점점 즐기는 것 같아요. 하늘 냄새 너무 좋아.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야. 아빠와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한 로미. 로미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정말 알고 싶어요. 아니다. 아, 로미다. 아빠와 로미가 늠름하게 걸어오네요. 우와, 로미 용감한데? 엄마, 다음은 내 차례야. 나도 엄마랑 하늘을 날고 싶어. 얘로 올라가는 거야? 얘는 무섭다. 안 탈기다. 나도 무서워. 둥아, 우린 다음에 하늘을 날아보자. 숙소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. 범준아, 네 얼굴 나와도 돼? 아직은 서로 서먹서먹해요. 천천히 다가가 봅니다. 알지. 서로 배려하는 로미와 범준이. 로미는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강아지야. 조심해야 돼. 갑자기 욱 할 수도 있어. 맞아, 범준아. 난 예민한 강아지야.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범준이 최고. 오늘 기분이가 좋아서 엎드려준다. 그래도 범준이가 싫지는 않나봐. 식사 시간은 잠시 실내 대기합니다. 엄마 열어줘. 나갈래. 말썽 없이 잘 대기하고 있어요. 이렇게 가다 놓고 고기 안 주면 알지? 난? 왜 난? 놀러 왔으면 단체 사진은 필수. 오늘은 내가 센터야. 치즈 스마일 김치. 역시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이죠. 한옥 펜션인데 아이들 챙기다 보니 주변 촬영을 못했어요. 아이들과 여행도 자주 가고 영상도 많이 찍어야겠습니다.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쉬어봅니다. 여행은 이렇게 피곤한 거야? 난 낮잠 5시간 자야 하는데. 잠깐 코코넷을 할까 해. 귀요미들 낯선 환경에 결국 낮잠은 실패했어요. 이제 집으로 가요. 피곤해도 다 함께 놀러 가는 거 너무 재밌어. 엄마, 우리 또 놀러 가요. 꼭이요. 다음엔 더 재미있게 놀자.